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페이지 202페이지죠. 해제에 관한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1번 보시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어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은 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죠. 일단 합의 해제라는 것은 해제 계약을 통해서 계약 해제가 됐다는 얘기고요. 합의 해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3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합의로 해제한 것이니까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도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 효과의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죠. 해제당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해 줘야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에는 효력이 없다. 맞죠?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를 인하여 받은 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X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답은 5번이네요. 11번입니다.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반복적인 문제죠. 32회인데 4번 보시면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게 답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나. 이것도 30일에. 그럼 보시면 29, 30일, 30일 해가지고 합의 해제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1번이 답이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됩니다. 13번 문제죠.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우리가 해제에 대해서는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의 해제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4번 보시면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전원에서 전원인 거죠. 따라서 그 계약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맞아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계약 해제 시 제3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일단 우리가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채권 자체가 양도 양수가 되면 계약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인 거죠. 따라서 기억 보시면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어요. 그러면 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이니까 이 사람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므로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2번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이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뭐가 되죠? 제3자가 되겠죠? 계약 해제 전에 감유를 집행한 자.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인 거죠. 3번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자. 그러니까 채권자적 지위를 압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일 수는 없어요. 제3자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지금 문제 이렇게 되겠죠. 을은 변제 기회가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명백한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이행을 채고와 구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채고 없이 기억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네, 뭐, 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에 무관하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맞죠? 이게 왜 그래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지금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갑이 요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하게 되면 요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실효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해제되는 순간 을의 등기가 무효가 된다. 해제되는 순간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죠. 해제되는 순간 을의 등기가 뭐 되잖아요? 말소되지 않더라도요. 따라서 니은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기급번,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갑은 X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X입니다. 자,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병과 만나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제3자인 거죠. 특히 이 병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가 돼? 보호가 돼요. 따라서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된 후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확정주로 취득하기 때문에 디귿번도 X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또 반복적이죠. 이제 딱 떠오르죠. 합의 해제하면. 이제 붙이지 않아요, 그죠? 한번.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X가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계약 후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우리가 해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 불능과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첫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러면 최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이행기 도래 전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법 총론이 끝났고요. 이제 계약법 강론해가지고 매매로 들어갑니다. 자, 208페이지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니까 쌍방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성립이 돼요. 2번 보시면 매매 계약의 비용, 채무 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으면 매매는 성립에 영향이 있다. X입니다. 영향 없어요. 특히 이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계약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요. 이행 시기는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 따라서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매매 관하여 가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매의 개념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 금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뭐죠? 매매계약이죠. 따라서 매매계약의 객체는 재산권입니다. 물론 소유권도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것들도 다 뭐죠?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이죠. 자, 이 매매 계약 후 과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는데, 일단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인도를 했다면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했다면 이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돼요. 일단 수험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인도하기 전에는 누가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따라서 다시 지금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함으로 X죠.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X가 되고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많잖아요. 종류물이니까 그때는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종류물은 5번 보시면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아니면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증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거죠. 일단 1번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제척 기간에 적용이 있다. X. 전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5번 보시면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일부
잔존한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이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악의 매수인,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선인 경우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번이죠.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할 것은 1년이다, 6개월이다고 하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다 답문 치면 거의 끝납니다. 답은 4번이죠. 6번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다른 매수인의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1번이 답이죠. 악의 매수인은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매수인이 선임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입니다. 목적물,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 3번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답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다음의 경우 인정되는 담보 책임 내용 중 1년의 제척 기간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답은 1번이죠. 1번, 매매 목적에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죠. 9번 문제입니다.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환매에 대해서 기억할 것들. 첫째, 2번입니다.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해야 됩니다. 또 하나 동시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4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환매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라는 기간을 넘지 못하고요. 이 환매 기간 자체도 연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환매는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보시면 환매 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X. 환매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적중 심한 문제 풀어볼까요? 10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자,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하고요. 인도 후의 과실은 누가요? 매수인이 수취한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인도 받기 전이라고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죠. 그래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지만 비로소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죠? 3번이죠.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죠.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매 대금 완납하지 않았고 등기는 받았지만
인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든지 완나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인도 받았다는 말도 없고요. 매매된 것도 완납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매수인에 기속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매하였으나 매수 을이 측량 결과 90평임이 밝혀진 경우 갑의 담보침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수량 부족이에요. 100평인 줄 알았더니 90평 수량 부족이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없죠. 악인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을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 손해배상. 그러면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 인정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므로 3번. 을을 악인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X고. 다시 말하면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 그 부분의 소유권 이전 발수도 얻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일부 타인의 권리, 따라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5번 보시면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답은 5번입니다. 지금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5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정답을 5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3번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단 1번 매매계약은 유물계약이다. X죠. 낙성계약입니다. 대표적인 낙성계약이죠. 14번. 1번이 답이고 매매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매매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 아니라 채권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함으로써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2번. 매매 일방예약은이죠. 자 일방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우리가 일방예약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자,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제척기간은 소멸시와 달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을 내어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예약완결권 당사자 사이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걸리는데 그 제척기간의 원칙이 10년입니다. 따라서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 일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옳은 질문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자, 15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맞는 것이죠? 기억!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띠므로, 원칙이죠? 기억! 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죠?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 시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이 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 의무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으므로. 2번,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행기 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행에 착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7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 제공을 하면 촉구하고 매수인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은근히 잘 나오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돼서 5번이 답이죠. 1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볼까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됐어요. 자,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이지만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죠. 1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행에 착수가 있다면 계약금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면 이행에 착수니까 계약금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이행에 착수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고 돌아갈게요.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거 내용이고, 을추가하는 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유료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도를 받든지 대금지급을 완납하면 되는 거죠.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대금지급을 완납한 매수인이 과실수취하는 것이니까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소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수령할 지정한 매매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량 부족이죠? 그럼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그죠? 자, 악의 매수인이 뭘할수 있다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이것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2번.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2번인 거죠. 20번입니다. 불특정물의 하절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곳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물건의 하자예요. 그러면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려면 그 물건이 뭐 해야 돼요? 종류물, 똑같은 물건이 많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불특정물, 종류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매수인에게 규정되는 것은 뭐냐면, 기억, 계약 해제권, 니은번 손해배상 청구권, 아, 죄송합니다. 불특정물이니까,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종류물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죠? 특정물이 아니라 불특정물이니까 이게 뭐예요? 종류물입니다. 종류물.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종류물이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 가능하겠죠?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권을 뺀 나머지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입니다. 불특정물은 종류물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1번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호 전에 가등기가 마친해진 갑소의 X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 등을 완납한 정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매각 대금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관계만 생각해 보시면 돼. 보세요. 지금 을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보시면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을명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병이 뭐가 됐습니까?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를 해서 누가 정이 경락을 받은 거죠. 경락을 받은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누가 경매 대금을 돌려줘야 돼요? 채권자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3번 보시면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경매가 무효면 채권자인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경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요 무효인 경매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고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가백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합니다. 22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라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환매에 의한 의사 표시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 X토지를 3억을 을에게 매도함에 동시에 환매를 권리할 권리를 보류 약정하고 을의 X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거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4번 보시면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했어요. 자, 문제에서 지금 갑과 을이 환매 간에서 뭘 했습니까? 환매 간에서 뭐 했어요? 등기를 했죠. 질문에서. 그죠? 만일 갑의 환매 등기. 그러면 요 환매 가지고 제3자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환매권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따라서 그런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매 등기가 됐더라도 을에서 병으로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병은 병의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등기는 해줘야 돼요. 답은 4번이고 다만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환매권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을 뿐인 거죠. 왜요? 환매가 난 등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요. 자, 환매 등기가 됐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환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매권이 행사가 되면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환매권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 없을 뿐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 을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를 약정하였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물론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죠. 따라서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이게 답인 거예요. 나머지 함께 볼까요?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할 그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소급표는 없는 거죠. 2번.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함으로 갑과의 약정에도 불과 그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리는 거고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을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내 행사했는지 간에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사 기간 내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기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요. 자, 25번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증인 관련하여 아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 그럼 우린 다시 있잖아요. 1번, 기억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니은,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디귿,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손해배상 없네, 그죠?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죠. 자, 2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충고권은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X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런 거죠. 자, 환매 기간이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환매 기간. 근데 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9년이 됐을 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는 즉시 쌍방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 걸리고 요 9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의 소멸시효에 또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채권적 청구권 자체도 환매 기간 내 행사해야 된다는 요 5번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27번입니다. 부동산의 교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기억.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입니다. 그죠? 맞네요. 니은. 일방이 금전의 보증금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응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맞겠죠? 디귿번. 자,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계약법의 내용은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물론 담보증에 관한 민법규정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 다른 약정이 없는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 물론 다른 약정으로 담보책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교환은 담보책을 부담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번.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 우리가 사기가 되려면, 침묵하는 것이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X.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기억님 디귿에서 오른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임대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